안녕하세요. 메이크업 패밀리의 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분리수거장에서 이 스피커를 제가 주워왔습니다. 이 스피커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스피커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스피커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스피커를 가지고도 우리가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한번 전기를 만드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온 스피커, 여기 안에서 이 스피커만 제가 떼가지고요. 한번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스피커를 한번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분리를 스피커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스피커 안에는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코일이 있습니다. 불이 선을 감아놓은 코일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스피커고요. 이 안에 뭐 울림통 역할도 하고 이 안에 이 소리를 키우게 하는 그런 우퍼의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은 안 쓰고 이 스피커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제가 이렇게 스피커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뒤에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것이 자석이어서 달라붙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안쪽에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손으로 툭툭툭 치게 되면 이렇게 툭툭툭 치게 되면 여기서 전기가 유도돼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선을 연결하기 쉽게 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는 선이 두 가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전선, 하나는 플러스 전선. 그러니까 전기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두 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다가 제가 집게 전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찝어가지고 좀 제가 실험하기 좀 편하도록 집게 전선을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게를 하나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선에도 똑같이 집게를 찝습니다. 이렇게 씹어서 고무 캡을 집게에다 끼운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스피커 발전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스피커를 가지고 직접 전기가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전압계를 이용을 하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압계 대신에 LED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을 해서 바로 눈으로 이제 LED가 켜지는 걸 보면서 아, 여기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간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전압계, 뭐 디지털 전압계, 전류계 이런 거 측정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그냥 이 스피커가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에는 두 가지 선이 있다고 했는데요. 검은색 선, 빨간색 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러면 LED를 연결하겠는데요. 이 LED도 극성이 있는 소자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이게 빛을 만들어내는 소자인데요. 이 LED도 극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이 극성을 잘 연결해야지만
LED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의 빨간색 선은 LED의 마이너스 다리에 찍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의 마이너스 선은 LED의 플러스 그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치면은 한번 여기 쳐볼게요.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내려 칠 때마다 LED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스피커 안에는 자석하고 이 구리선이 감겨 있는 건성 코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전기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중학교에 올라가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이 법칙을 배우는데요. 이 전자기 유도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자석에는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 있잖아요. 이 자석에 이 자기장이 이 권선 코일의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 이 자기장이 권선 코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선에 있는 전선을 확대해 보면 원자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계속 확대 보면 원자의 핵과 전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전자가 이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전기가 흐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모터도 한번 돌려볼 수 있습니다. 이 모터는 아마 이렇게 빨리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요 극을 맞추고 이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려고 살짝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전기 가지고는 이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를 모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콘덴서가 있다고 하면 이 콘덴서에 전기를 모아놨다가 그 모아놓은 전기를 한 번에 사용을 하면 이 프로펠러도 아마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차전지 뭐 이거는 이제 콘덴서도 있지만 뭐 2차전지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전지에다가 연결해서 아마 이걸 두들기면 전기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한번 두들길 때마다 만약에 뭐 0.001W 정도의 전기가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수만 번 두들기면 우리가 핸드폰도 충전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양으로 두들기게 되면 아마 TV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가 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는데 버려지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모아서 이제 전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오늘 우연찮게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장에서 이 버려진 이 스피커를 보고 이 스피커를 한번 이 스피커를 가지고 한번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한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스피커. 이 스피커의 기본적인 건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전기도 만들어질 수 있고, 주변에 이런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흐르게 해서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면 이 안에 자석과 건성 코일에서 이제 진동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진동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 진동이 우리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제 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진동을 만들었다고 하면 반대로 우리가 진동을 주면 스피커에 이렇게 퉁퉁퉁퉁 이렇게 두들겨서 진동을 주면 그 반대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면 진동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진동을 가게 되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좀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가,
가전제품 중에 이렇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발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피커를 가지고 한번 전기를 만들어 본 걸, 전기를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 전기를 모아서 정말 핸드폰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기는 아무리 미세한 전기라고 해도 우리가 그 저금통이나 뭐 물통, 아니면 뭐 주전자, 양동이, 아니면 뭐 그릇, 빈 그 물방울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면 처음에는 그 물방울이 모이는 양이 적지만 그게 하루 이틀 뭐 3일 되면 우리가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양의 물이 찹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실 수 있겠죠. 이 전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전기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흐르는 아주 미세한 전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정말 핸드폰도 충전을 할 수도 있고 TV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난방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가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뭐 열 개, 백 개, 만약에 천 개, 뭐 만 개 정도 있으면 정말 우리가 위에서 쿡쿡쿡 뛴다면 전기가 쉽게 더 빠르게 저장이 되고 우리가 그걸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스피커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발전기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